갑시다. 음악 주세요. 낮이랑 우리 경로잔치 엄마들하고 경로잔치 여쭤. 넌 돈 들고 있는 걸 이렇게 봤어. 다 보여, 다 보여. 이쪽에도 나오나 잘 보고, 이쪽에도 나오나 잘 봐. 감사합니다. 알았어. 그래. 내가 진짜 고마워. 시승님 신발을. 시승님 신발을 내가, 시승님 신발을 내가 버렸어, 저기다가. 아니 저걸로 나를 고무신짝으로 나를 때리잖아 그냥 노래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 응. 우리 둘이 2만 원씩 나눠가자. 내가 노래했으니까 내가 3만 원 여기가 2만 원 이렇게 나눠가 주는 거지. 응. 엄마 노래 하나 또 할까? 응. 이번에는 정 하나 준 것이 한번 합시다. 정 하나 준 것이. 응. 이제 살살살살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는 묻지 마세요. 허리가 부어진다. 아이 약속도 하고 그때 이쁜 여자만 보면 조지랄을 남자 아이고 진짜 얼굴은 꼭 쓰지도 않게 생겨가지고 그냥 다 여자로 가져가고 바뀌고 어떤 여자가 우리 이재재 부모님한테 얼굴 엄청 못생겼다고 문자를 보내놨어. 열받아갖고 잠을 한숨도 안 잤대요. 약 올라가지고 닮았어요 원숭이하고? 닮았어? 얘 원숭이는 아 오랑우탄 닮았어 그럼? 원숭이보다는 조금 나서? 원숭이보다는 조금 낫대. 가봅시다.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차렷 경이. 야, 두 템포만 빨리 이렇게 돌려. 박수 박수. 노래 부르는 거 어차피 예, 막 계속 부르게 거기 보면 있지 울게 서봐 있어 울어라 열풍아 개나리 처녀 서상계 마을 바다가 육지라면 네 곡을 내리 불러드릴게 근데 이쪽은 분위기가 좋아서 막 하고 싶은데 시부랄 이쪽 쳐다만 오기가 싫어 아버지들 가만히 뭐라카요 기가 뭐가 안 들린다고 보청기 좀 하나 하이소 원래 그래 아, 엄마들은 아버지들 옆에 잘 안 앉아 안 앉아 그래, 자기 짝지라도 엄마는 여기 앉고 영감은 여기 앉고 이렇게 따라따라 앉아 40년 50년 60년씩 이렇게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지겨울 거요 숨소리도 싫을 것 같아 박수 쳐주셔야 아셨지요? 딸내미가 딸내미 같다 생각하고 손녀딸은 안 되고 딸내미는 되잖아 제가 그렇잖아 엄마들한테 딸내미가 우리를 위해서 이게 뜨거운 데 날도 뜨거운 데 더운 데 고생을 하는구나 먹고 살라고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엄마가 우리 엄마랑 닮았네 그치? 여기 엄마랑 어? 뭘 우리 엄마 닮았구만 그 집 엄마는 심술통 같이 생겼잖아 심술통 이 집 엄마는 심술통 같이 생겼고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가 제가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거든요
우리 엄마 엄청 못생겼어. 우리 엄마 저 엄마도 못생겼구먼 뭐. 가봅시다. 빠르게 내가 막 신나게 해드릴게. 자 갑시다. 음악 가자. 마이크 찍고 올려주세요. 얼쑤 소코
세상에 저기 저쪽에 엄마 거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발 음악이 끊어져 버리네. 만 원을 들고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는데. 그래 시간이 없어 못 나왔는데 음악이 끊어지네. 그러면 내가 또 돈을 나오게 또 해야지. 야 거기 있잖아. 나와 나와. 그래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엄마들 나와서 한 바퀴 노르셔. 내가 옛날 노래 거기 있잖아. 어 저거 들어있는 거 하나 또 들어. 남원에서 들어있는 거. 어. 우리 어? 그래 알았어. 아이고 이제 신나는 거. 어? 신나는 거. 어, 신나. 어머. 여기 내가 아까 전에도 봤는데. 아 그랬어?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나 때문에 아유, 아 사우나 사먹어. 감사합니다. 예, 그 인사 좀 해. 인사 좀 대신해서. 자 노래 준비됐지? 예. 엄마 너 아까 돈 들고 있는 엄마 마저 들고 나오셔? 그래. 아버지들은 가면서 막 돈 들고 나올 생각 없어? 아버지들은? 아버지도 줄 거야? 그래. 예. 지갑 좀 봐. 메이커야 메이커. 세상에. 아버지들은 엄마 아버지들은 눈이 침침하니까 만 원짜리하고 천 원짜리 헷갈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아버지는 아버지는 돈이 제일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양복이랑 탁 입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달라는 거 아니야? 뭘? 여기 있지. 어. 어머니 엄마 엄마 어머니랑 같나? 그럼 언니라고 할까? 그렇지. 언제 누구게 보이잖아. 아 그럼 언니. 그래. 얼굴 나봐. 아까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아 그래? 아버님이라 하지 마고. 아, 오빠. 큰 오빠라고 그래. 그, 하긴 우리 큰 오빠가 70이잖아. 내도 오빠잖아. 우리 큰 오빠가 70이요, 연세가. 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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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아저씨라고. 싱그럽다, 내가 오빠 그러니까. 엄마들 한번 노르셔 또 이제 옛날에 한번 불러드리고 이렇게 옛날 노래가 좋으시지요? 그래도 옛 생각이 나시면서. 그래도. 어, 오빠는 장구쳐? 응. 제주 오빠. 응. 어, 제주.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가자.
박수. 이 엄마들한테 박수 좀 한번 주셔.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그러면 한 번 더 해. 응? 어. 응, 응. 우리 나한테, 어. 그래, 잘했어, 딸한테 지금. 어쩜 이렇게 우리 친정, 야, 네가 봐도 우리 엄마지. 엄마 각설이 한다고? 알았어. 그래, 엄마, 우리 엄마랑 똑같이, 내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어? 엄마 어디가? 알았어. 이번에, 야. 사춤 놀고, 응, 엄마 물 잡서. 저기 엄마들 뭐, 야, 저 물 좀 하나씩 다 갖다 드려. 쓰러질, 안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어, 우리 엄마도 살아계셔. 90세, 90세. 울기는 개뿔 뭘 울어. 얼른 돌아가셔야 돼. 근데 우리 엄마는 치매 있어, 치매. 응. 엄마들은 하여튼 이렇게 건강하시게 나와서 노시는 것도 좋고, 혹시 엄마들 치매 거슬리신 분 없죠? 물 좀 잡서, 물 좀 잡서. 노는 것도 대근해요. 힘들어. 그치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들 보니까 침에 입이 말라. 예, 예, 이 입이 침이 말라갖고 막 뻑뻑해. 응, 아이고. 저희들이, 예, 이렇게. 또 낮에 어르신들. 원래 엄마들이고 이렇게 공연 중에는 이게 놀으라고 와서 놀으라고 잘 안 해드리는데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서 부모님 같아가지고 한번 놀으시라고 했어. 괜찮아지요 아버님들? 네, 우리 아버님들은 좀 만원 내라 그랬기면 못 나와. 네. 그래서 한번 더 해드릴게. 한 거? 하루. 가봅시다. 음악 가자. 뮤직. 스타트! 쏘! 가자!
진짜 이 엄마가 대단하시네. 이 엄마가 아니 어저께 노래를 세상에 가사도 안 틀리고 다 따라서 해. 다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연식이 조금 된 게 아쉽네. 연식이 된 게 데리고 댕길라니 세상 연식이 조금 돼갖고 본네트가 조금 찌그러졌잖아. 봐봐. 엄마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80인데 세상에. 근데도 총기가 좋으셔. 노래를 다 따라해. 가사도 안 틀리게. 치매도 안 걸려. 치매도. 엄마 노래 한번 하실까? 한번 할까? 노래 한번 하실까? 엄마가 한번 해. 그거 뭔 노래 할까? 부산의 자리 끄나. 부산아. 신터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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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물 한잔 먹고 또 노래하다 쓰러질까 싶으니까. 혹시 야 저기 청심환 하나 준비해놔라. 노래하다 쓰러지면 비벼야 되니까. 심호흡 좀 하고. 네, 베이로에 신터부리 있어. 여자 키로 하나 띠. 엄마 눈만 크게 떠. 여기 가사 다 나오는 게. 다 나와 다 나와. 예. 네. 청심환 이게 빵이지 무슨 이게 청심환이 왔던 씨. 아까워 죽겠네 그냥. 엄마 근데 혼자 사셔? 아버지 안 계셔요? 아버지 계셔? 아 나, 아니 안 계시면 여기 아버지들 많이 해주려고 그랬지. 마음에 안 들어. 어? 청심환 두 알 있어 어디? 어 이따가 엄마 쓰러지면 여기 청심환 뛰다가 죽게. 시트머리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쳐보셔. 정말 노래를 잘하시더라. 마이크 드릴게. 이제 내가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 아버지들 전화도 해주시건 안 됐나? 안 됐어. 아, 내비도? 하긴 그래. 내비도 궁금해요. 알아서 먹었지 뭐. 이 뭐 죽기 밖에 더 없어 뭐. 아이고. 지금 오늘 엄청 재밌었네 엄마들 때문에. 응. 10년 젊어졌다. 엄마, 10년이 젊어지셨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모르니까 생리대 차고자. 10년이 젊어지면은 그 달거리가 아침에 툭 터진 젊었는데도 젊어져도 안 나올라나? 혹시 모르. 어? 끊어져서 좋겠대. 엄마들은 끊어져서 좋겠대. 뭐가 좋아? 개 같은 애나 늙었다는 건데 이게 아주 사람 약올리네. 이거는 하고 있거든 지금. 어 이거 질질 흘리고 있어 지금. 이제 거지 노래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장구 한번 치고 그 뭘 그렇게 먹었어 거지처럼. 아우 들어오라. 장구 좀 줘봐 장구 좀. 거기 보면은 강만진하고 아니 저거 어디 갔어? 형 어디 갔어? 그거 한번 주라. 어저께 그 저기 그 남자가 노래 부르는 거. 장구치기. 물새, 어, 그거 한번 주라. 어, 엄마들 아는 노래로 장구를 신나게 한번 쳐드리게. 엄마들 내가 장구 쳐드릴 테니까 또 춤추고 싶은 사람 치셔. 아직껏 뭐. 엄마들이 물건 사갔어. 물건 안 사, 그냥. 예. 왜?
엄마 브라질에서 또 뭐 그때 가보여줘. 엄마 아버지가 봐. 뭘 괜찮아. 아니야. 엿내게. 우리 저기 단장님 봐봐. 엿 달라고 엿내. 언니야. 아, 지금 금해. 저기 여기 원피스 입은 언니 엿내게 갖다 드려. 응. 알았지? 거짓 노래하라고 앞에 있는. 아니야, 요거 한번 치고. 거지 노래. 거지 멀리 가지 마. 노래하게 거지야. 거지. 각설이라 그러지. 거지라 그래. 그리고 각사장이라고 해봐. 각사장 노래 좀 해라 그래야지. 뭔 거지야. 잘하지요. 잘하지. 이거 딴 걸로 줘봐. 자, 음악 줘보세요. 이것도 엄마들이 다 아는 노래야. 두 템포 정도 빨리.
잘했어요. 잘했어. 자, 노래 한번 갑시다. 음악, 메들리. 옛날 노래 메들리 내가 또 해드릴게. 자, 음악, 가세!
진작 나왔어야 되네. 노래가 딱 끝나니까 나왔네.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1,000원어치밖에 못 놀아서 9,000원을 내드려야 되려나? 아, 됐어. 야, 묻지 마세요. 한번 줄어요. 아니면. 안동역을 할까? 묻지 마세요. 를 할까? 묻지 마세요. 네? 두 개하면 더 좋다. 두 개만 더 좋다고. 예, 예. 우리가 5시에 밥 먹자. 5시에. 알았지? 5시 되면은 4살 도망가세요. 밥 먹게. 6시에 뭐라고? 점심을 6시에 먹네. 그럼 저녁은 언제 먹으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 올려가지고. 가봅시다. 묻지 마시오. 오빠는 걸은 거니까 이렇게 건달같이 걸어. 건달같이야. 얼굴도 건달같이 생겼네. 음악 가. 어머. 아, 보릿고개요? 네. 야, 야, 묻지 마세요. 빼고. 아냐, 아냐, 그냥 해고, 해고. 아, 예, 예. 갑시다.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하나 올려서 주고. 아이고, 노래 열심히 하지 사람 없어도요. 내가 이제 공연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없는 데서는 처음 해보네 진짜. 저희 돈 못 벌었어, 못 벌었어. 낮에는 엄마 아버지들하고 이렇게 놀고 저녁에 이제 잠깐 해가지고 숙비하고 먹고 나면 끝. 숙비하고 먹고 나면 끝.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이라 얼마나 이제 오실라나 모르겠네. 저녁에 좀 옆집 저기 식구들 좀 많이 좀 오시라고 그래갖고 좀. 자, 보릿고개.
음악 갑시다. 어서 오시오 오라버니. 박수들 잘 치는데 이쪽에는 우리 큰 오빠들은 박수도 안 치고 아까 어디 갔다 왔죠? 뭐 파르니께 도망갔다 왔지? 뭐하러 갔다 와? 안 사도 우리는 뭐라고 안 하는데 아버지들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엄마한테 나올 때 얼마 타 갖고 나왔어요? 많아? 고봐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간 계시는 뭐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계시는 시간만큼 저희들이 하고 집구석을 뜯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 인삼 엑스포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네, 그 자리에서 하고 있을까 금산 인삼호텔 주차장으로 오시면 저희 테마의수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물건을 사신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많이 오세요. 거기 노래 하나 주세요. 오시면은 한번 봐. 메들리 하나 주세요. 응? 메들리? 우리 트로트 메들리 한번 해드릴게요. 트로트 메들리. 메들리 부르기가 좀 사람이 많지 않아서 흥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제가 흥을 띄워보겠습니다. 박수 치시려면 치시고 안 치시려면 치시고 형님
얼쑤!
뭔가 이상하게 뒷동자루가 무겁고 이상하게 일이 힘드네.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세상에, 이쪽에는 저녁 때 잡수고 나오셨어요. 낮에부터 기다렸는데 일찍 좀 오시지. 통영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그 먼데서 매역까지 오신 거 지랄이요. 아이, 시끄럽게 지랄이요, 여기는 또. 왜? 지랄. 아, 잠깐만, 여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예, 통영에서 우리 한산대첩 갔다 왔었는데, 그치? 통영은, 어, 왜? 어머, 이 새끼 돈은 잘 보네. 눈깔은 찢겨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어? 어디? 어. 아, 요것도요? 어머. 혹시 이거 금인지 몰라. 잘 주겠지.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 잘나도. 자, 읽어봐도 돼요? 읽어보지 마요? 읽어봐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 뭐냐면은 감사하다고. 예, 네, 고맙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급히 오느라 이렇게 뭐 선물을 많이 못 준비 못 하셨다. 근데 팬이신가 봐요. 예. 네. 혹시 저랑 한번 잤어요? 두 번이나 잤어요. 아니, 내가 알듯말듯 얼굴이 낯익어. 근데 저는 이게 남자들하고 잘 때 눈을 감고 자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해. 여러분 여성분들 잘 때는 눈을 이렇게 뜨고 하셔. 뜨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그래야 기억을 해, 기억을. 아,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이런 거 봐라. 싫어.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사랑은 비밀이야. 그리고 나도 비밀이 있다오. 자, 이번에는 세월아 청춘아 노래 한번 해드리고요. 우리 식구들 저녁 난타 공연 안 했거든요.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아까는 불로서 여러분들의 애군을 다 쫓아드렸는데 이번에는 북장로 요걸로 한번 여러분의 집에.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 거제에서요. 아까 여기도 통영에서 오시고 거제에서 오시고.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남자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오늘 끝났다니까 막 주워도 되는데. 조용해. 불 쉬어다가 다 뽑았지. 뽑았지. 마지막 날이니까 집구석 어차피 뜯을 건데 뭐 뽑았지 뭐. 노래 하나 하고 자 북장구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음악 뮤직 스타트. 써
제가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용가리 앞으로. 조파리 앞. 조파리 편차 담배 피러 갔어? 아 그래. 다 폈냐? 얼른. 입에서 연기가 보록보록 나. 저 개업진에 진짜 폈나봐. 너 진짜 폈어? 아 추워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 추워도 안 나오네. 저 연기가 보록보록 나. 저 불이라는 불은 주둥이나 다 집어넣는구만. 계속해서 우리 팔자 귀엽지요? 예, 귀여워요. 나왔어 씨. 훅 하고 나와야지. 끊으라고 담배를 나처럼. 언제 끊었는데? 나는 나 언제 끊었냐? 20분 전에 있냐? 그거 있지. 왜 쭉쭉 나오더라 야. 왜 쪽팔려? 나는 네 얼굴이 더 쪽팔린다. 제 동생이지만 귀여워요. 진짜로 귀여워. 같이 자는데 우리 동생 몸매를 처음 봤어요. 같이 자는데 몸매가 굉장히 예뻐. 어, 가슴도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동거만 한 7번인가 했네. 애기를 한 번도 안 낳아서 그런가 몸매가 배도 우리는 배가 텄거든. 얘는 배도 안 뜨고 통통하니 엉덩이는 뻘룩 해가지고 너는 근데 이렇게 저팅이를 내놓고 밖으로 다녀. 부끄럽지 않아? 안 부끄러워? 잘 때는 불화자도 안 하고 이지랄로. 저희가요 302호예요. 302호라고 해서 인연 저 다 봐요. 302호. 모텔 이름은 알아서 찾아와. 잘못된 만남 한번 갑시다. 응. 잘못된 만남. 신세대 음악을 한번 치고 여러분들의 또 박수하고 함성이 있으시다면은 저희들이 긴 놈으로 두 곡짜리로도 한번 쳐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아,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보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한 번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복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여러분 집구석을 모르는 관계로 여기서 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 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면 박수하고 함성 치시는 그 집으로만 들어가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자 연습이 없습니다. 자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 품바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드릴랍니다. 다같이 복 받으세요. 아
근데 여자가 씨발이 뭐야? 아, 힘들어 씨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자는 그런 말 쓰면 뭐 고운 말만 써야 돼, 여자는. 아유 힘들어 족하고. 고운 말 아니야. 한 번 더 할까요? 예. 어린이들은 없었지요? 아, 씨발 하나 있네, 두 명이네. 애들이 뭐 그런 말 알아? 애들 이런 애들은 욕을 모르지. 요런 애들이 불안하네. 아까 여기서 어느 말은 그냥 귀때기를 듣고 귀때기를 흘러히? 알았지? 저 애들 두 개만 줘요. 두 개 내가 욕해서. 그리고 애기들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돼? 그래. 다른 품마들은 저렇게 주고 돈 받아 처먹고 그 지랄한다. 나는 애들한테 돈 안 받아. 내가 그렇게 돈 막히는 연애라고요? 애들한테 안 받아. 나는 애들한테 내가 돈 받냐? 혹시 저 애기 돈 몇값 줄 사람 없어요, 어른들이? 내가 애기한테 안 받는다고 어른한테는 받지. 그래서 한 번 더 가. 이번에는 안 바꿀게. 그냥 뭐 서로가 끝까지 치는 걸로 한번 가자. 사기 한번 가자. 사기 한 번 더 가고 가지고 마지막 날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래 장구 한번 쳐. 힘드니까 뺑이 깠잖아. 계속 2절까지 부친이라고. 이거 서로 아까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부치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근다고 또 남자가 그거 하나 여자 있는 거 그거 애끼기 싫어. 네가 하긴 그래. 누가 봐도 팔자가 힘이 있어 보여. 둘이서 누가 힘이 더 세 보여요? 용가리하고 팔자가 그러니까 네가 붙여 그래. 용가리가 이거 쳐? 아, 그래. 니네 둘이 사귀냐? 사귀어? 아, 사귀는 거 아니야? 전 무게가 틀리지? 왜 그래? 쟤는 왜 저럴 줄 알아? 쟤 왜 저래? 야! 왜 저래는 거야, 쟤? 너 왜? 어제 하룻밤 자고 나하고 부부하기로 했단 말이야! 누구랑? 나하고! 여기랑? 그래! 너 어제 잤어? 그래. 토요일날 내가 잤는데? 내가 먼저 잤어. 내가 먼저. 형님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내가 잤어. 내가 먼저 잤어. 너 어제 잤어? 그래서 하는 거야 어제? 아 형님. 내 형님이다 이거야. 까불고 있어. 토요일날 내가 잤어. 이 새끼 바람둥이네. 방맹이로 때려버려. 방맹이를. 이번에 사게. 이번에는 북장구 바꾸지 않고 계속 끝날 때까지 치는 거야. 자 한 번 더 열심히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음악 주시구려. 우리 일어나. 한 손으로 들어가라. 한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 단원들한테 박수. 우리 이거 빼자. 그거 빼자. 우리 이재지 품마님이 또 나오셔서 노래 한 곡 하시고. 저기 아. 제주 선생님, 제주 선생님. 내가 그렇게도 임신이 안 되던데 다시 넘어도 되나? 잘 되지요. 이제 공연하려면 껌 뱉고 오세요. 야, 여기다 부채는 거 있냐? 계속 껌 부채. 아침 어제 거는 팔자가 떼먹던데 아직 안 떼먹었네? 나 떼갖고 춤 잘 빨라야 뒤에 잘 떨어져. 그 옛날에 벽에다가 붙여놨던 거 아침에 제일 먼저 떼먹는 사람 임자요. 지금 떼어서 보면은 종이 막 묻어있잖아. 그래도 어째 그냥 막. 네. 아자야. 네. 네, 메가드 장군 닮았냐? 아니요, 강감찬 장군 닮았네요. 나는 선글라스만 삐붕 꼭 메가드 장군 닮은 것 같고 코가 옷도 쏟아갖고. 아유 진짜. 저, 왜 우는 거냐? 아, 같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떨어져야 되겠네.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붙으면 안 되네. 그럼. 그리고 붙을 얼굴도 안 있고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내 얼굴은 차원이 틀리게 생겼잖아. 그래도 여기는 꼭 멸치 고추장 찍어놓은 그 얼굴이고. 너는? 저는 이 최진실을 닮은 얼굴이고. 저는 최진실이 참 잘 죽었죠. 들어가다가 마지막 타임에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어요, 최진실. 네.